이니에스타가 제작한 축구화 캐피텐 1 프로를 처음 신었을 때 아주 편안하고 어퍼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280mm를 신었을 때 최상의 착화감이었는데 길이도 발가락이 불편하지 않게 완벽하게 맞았고 길이를 딱 맞게 신으면 재발 기준으론 전적 후에 밀착감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전족부 어퍼는 아주 부드럽고 푹신한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되어 토박스가 처음에 딱 맞는 사람도 금방 발에 맞게 편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였고 분리형 텅은 발볼과 발등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하게 착용 가능했습니다. 중족부는 부드러운 인조 가죽에 플라스틱 소재의 캐피텐 로고로 늘어짐을 방지하였습니다. 발등 텅은 두껍지 않고 얇게 만들어졌고 내부는 극세사 같은 재질로 부드러운 질감이었습니다. 뒤꿈치는 조금 아쉬웠는데 소재는 스웨이드로 잘 만들어졌지만 축구화 형태가 뒤꿈치를 꽉 잡아주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두툼한 쿠션 패드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뒤꿈치 들림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뒤꿈치 쓸림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솔은 일반적인 축구화보다 두께가 두꺼워서 쿠션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표면은 논슬립 처리되어 있지 않은 메쉬 소재였습니다. 아웃솔은 특별히 천연잔디 전용인지 인조잔디 전용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원형의 스터드가 면적이 넓은 형태로 자리하고 있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스터드 길이가 박힐 정도의 긴 인조잔디에서 착용했을 때 가장 잘 맞는 스터드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장 긴 뒷 스터드는 검지손가락 두께 정도의 길이감이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어퍼의 두께 덕분에 맨발 같은 감각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를 딱 맞게 신으면 어퍼와 발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리블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이 터치되었습니다. 볼터치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어퍼 덕분에 맨발 같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튕겨내는 느낌보다 푹신한 느낌으로 처음 신었는데도 이질감이 없는 터치감이었습니다. 킥은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웃솔과 싱크의 강성이 여태 신어본 축구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단단해서 반발력이 상당할 줄 알았는데 280 사이즈 기준 290g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빠른 스윙이 쉽지 않아서인지 킥이 적은임에도 잘 나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킥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스텝 슈팅에서도 킥이 강하게 나가는 느낌은 특별히 들지 않았지만 처음 착용하는 축구화인데도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킥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감아차기 시에 공이 다른 축구화에 비해 잘 감기는 느낌은 없었고 다른 일반적인 가죽 축구화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정확성 면에서는 처음 신는 축구화임에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레전드 축구 선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제작한 캐피텐 1 프로 축구화를 리뷰해봤습니다. 캥거루 가죽 어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편했고 처음에 타이트하다고 느끼더라도 금방 전족부가 착용자의 발에 맞게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신어도 편할 수밖에 없는 착화감임에는 확실합니다.
저 역시 처음 발을 넣어봤을 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고 뛰어보면 뒤꿈치가 살짝 헐거운 부분이 아쉬웠고 요즘 나오는 축구화랑 다르게 무게가 무거운 편이라는 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하고 무게감 있는 축구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올드해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축구화는 이런 올드한 멋이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색상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축구화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제 채널에 협찬해주신 슈퍼스포츠를 통해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